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솔로 나라. 에? 평창 아니에요? 평창.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각자 자기 위치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가장 근사치. 정확하게 맞추신 분. 아, 지도. 아, 내 위치를 찍어라. 아, 지도가 삐뚤어졌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어, 다 너무. 아, 죄송합니다. 어, 좋은 거야. 우와. 전문적인. 남자분은 있어요? 용순이. 완전 정확하지. 그러니까 정으로 찍었어. 어, 있다. 와, 영수 정확해. 와, 영수 진짜 정확해. 와, 정확해. 자, 영수 씨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춰? 한 분 딱 어떻게? 어떻게 이걸 알지? 이거 왜 알아요? 대학 동기들한테 욕은 안 먹겠다. 지리 전공인데. 그렇구나. 야, 지렸다. 지렸다. 아, 오졌다, 지렸다. 아, 저 구지. 역시 지렸다리야. 아, 지리네. 이거 지리 전공이라고 지도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 에헤이. 와, 멋있다. 대박. 너무 멋있는데? 아,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멋있다. 작은 어필이죠, 작은 어필. 두 번째 데이트권. 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다행이다, 또 있다. 정확한 개수를 맞추시면 돼요. 개수? 개수? 뭐하세요, 개수? 개수를 맞추면 돼요, 개수를. 개수? 스탠바이. 시작. 누가 뭘 때리는 거 같아? 드럼인가? 저희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신가 본데요? 뭐야? 올피디님인데? 올피디님인데 각설이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어, 난 포기. 21번? 21번? 20... 나도 17번. 19. 17. 20. 19. 19. 18. 20. 18. 일단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나 20개. 20개입니다. 오? 20개. 아, 나 광수 씨. 광수야? 저 혼자 맞췄습니다. 어. 20. 여기도 여기. 네. 아, 현숙 씨도. 네, 두 명이니까 이제 결승전 갈게요. 남자네요. 아, 결승전. 아, 결승전. 결승전. 두 사람만 하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그럼 이제 뚝 때리겠죠. 뚝 때리, 다른 걸로. 각설지리가.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목탁 아니에요? 와. 다시 예술가가 점점 눈이 빠져. 근데 어렵긴 어려워. 어렵긴 어려워. 15, 15. 16. 아마 오, 한급 발차예요. 잘 모르겠어. 12. 18. 15 같았는데. 아, 속으로 맞춰 보세요. 몇 개입니까? 16개입니다. 16개입니다.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광수 필요했거든요. 누구보다 필요했어요. 어, 리시 너무 과했나? 아, 잠깐만. 나 너무 나 지금 월드컵에서 꼴로 됐다고 막 그러니까. 아, 잘했어. 잘했어. 지금 타이밍 좋네. 아주 좋아요. 아, 진짜 그 현석도 필요했을 텐데. 현석도 필요했지, 그지? 좀 이렇게 단단함이 필요하니까. 아, 1대1이 지금 가장 절실하니까. 맞아. 세 번째 데이트권으로 넘어갈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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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어요? 세번, 오, 세번 있어요? 많이 주네? 원래 다 퍼지잖아요. 날씨도 축구하니까 우리 한편이 많이 썼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솔로 나라. 에? 평창 아니에요? 평창.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각자 자기 위치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가장 근사한, 근사치. 정확하게 맞추신 분. 아, 지도. 아, 내 위치를 찍어라. 아, 아니. 어? 평창이 어디 있어? 저렇게 위에 있다고? 3, 2, 1. 현숙도 잘 붙인 것 같은데. 우리 솔로녀분들이 지금 다들 떨어져 있어요. 남자. 남자 떨어진 거. 남자? 순이 센 사람이 뒤에도 되고 앞에도 되고. 벌써 딱 영식은 딱 그 근처로 딱 가네. 지도가 삐뚤어졌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어, 다 너무...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우와. 전문적인 뭔가 신빙성이 있어, 영순이야. 계속 위라고 말하는 게 맞나 봐. 상철. 아, 상철은 아예 그냥 다른 곳에. 거기 칭찬 아니에요? 여기 다 밑에다 했는데. 오, 전라도 사니까. 누가 맞췄을까? 자, 솔로님들은 다 붙였습니다. 자,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와, 와. 뒤에서 뚫어버리는구나. 정확히 맞추시고 거기를 저걸로 뚫어보세요. 빨간 점이 여기 현재 위치. 아, 거긴데. 평창에서. 영수다, 영수.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보세요. 네. 셋. 어? 아, 여자는 실패. 너무 내열다. 어? 아니야, 아니, 멀지. 여자분은 실패. 아, 지금 확실히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자분 실패. 아, 가까운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남자. 자, 남자분은 있어요? 용순이. 와. 완전 정확하게 찍어. 야, 정으로 찍었어. 어, 있다. 와, 용순 정확해. 와, 용순 진짜 정확해. 정확해. 야, 용순 씨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춰? 한 분 딱 어떻게. 어떻게 이걸 알지? 그럼 왜 알아요? 대학 동기들한테 욕은 안 먹겠다. 지리 전공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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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그렇구나. 야, 지렸다. 야, 지렸다. 아, 오졌다, 지렸다. 아, 저 지구지. 역시 지렸다리야. 아, 지리네. 지리 전공이라고 지도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 에헤이. 와, 멋있다. 대박. 너무 멋있는데? 아, 이 와중에 멋있다. 어, 작은 어필이죠, 작은 어필. 지도 삼키고. 지도 삼키고. 어, 작은 어필. 하지만 영수 씨는 고민되지 또. 고민이 됩니다. 고민되지. 잠 못 잔다고 봐야지. 제가 올 여름에 정동진으로 휴가도 갔다 오기도 했고 정동진이 원래 서울 저희 종로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정동 쪽에 있다 해서 정동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규정으로 딱 정동을 찍은 다음에 그 반칙 아니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교 전공했다고 해서 어디가 어디부터인지 다 모릅니다. 일단 저는 방향을 정하기로 했으니까 됐을 생각입니다. 이제 없을 때 살짝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용수님 말고는 쓰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영수님이 저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시면 이제 그분도 이제 저에 대한 호감을 다시 표현해 주신 거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열심히 해야죠, 마지막까지. 뭐 선생님한테 쓰면 기분은 안 좋겠죠? 저한테 쓰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고 현숙님은 그걸 눈치를 분명히 챘을 거고 비집고 들어가려고 또 노력을 하겠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옥순 씨는 일단 영수 씨의 태도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나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있으니까 아직.